Nice game to eat.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은밀한 개인 교습 시즌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은밀한 개인 교습 시즌 2 방송에 모신 손님은 아직 프로게이는 아니지만 프로게이를 지망하고 있는 아마추어 3대 원딜 대장 중에 한 명인 코어장전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은 아니니까요. 네, 그냥 코어장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은밀한 개인 교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시즌에서는 이제 프로 선수들을 초빙을 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배워보고 했지만은 시즌 2에서는 뭐 여러분 아시니까 솔직하게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 일정이 빡빡해서 섭외 문제도 조금 있고 또 솔로 랭크를 직접 즐기시는 분들 팁을 정말 세밀한 팁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현재 실제 상위 랭커에 있는 천상계에 있는 선수를 직접적으로 섭외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게 오히려 개인 단위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은밀한 개인 교습의 초대 손님 방식을 약간 바꿔서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총 세 게임을 진행을 할 거고 특별히 리플레이도 미리 준비하신 게 있기 때문에 리플레이도 보여드리면서 같이 한번 해설도 해보고 직접 플레이하면서 여러분께 팁을 알려드리는 방식으로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손님으로 모신 코어장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선생님 코어장전 조용인 쌤입니다. 나이는 19살. 수능이 이번에 끝난 거죠? 네, 이번에 끝났습니다. 잘 보셨나요? 지금 반비례 하더라고요 점수랑. 아, 랭크 점수가 오르니까 그렇죠. 수능 점수는 내려가고 대충 그러면은 다이아 플래티넘 골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냥 본인 수능이요? 네. 골드가 끝인가요? 그 밑에도 있긴 있죠. 아, 그럼 골드 정도? 골드 정도? 네. 알겠습니다. 주 챔프는 11르 바루스 이즈리얼 세계의 챔프가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원딜 3대장 네. 원딜의 이석희 이거 누가 붙여준 별명이죠? 뒤에 거는 제가 처음에 저렇게 되고 싶었어요. 아 원딜밖에 할 줄 모르니까 네. 막 랭크 게임 보면은 그 이석희님이 미드를 간다고 하면 그냥 주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아 앞에 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실력적인 면모에서는 뭐 이석희님이 미드의 아이콘이긴 한데 어쨌든 실력적인 아이콘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코어 장전하면 원딜을 떠올릴 수 있게. 네. 아, 그걸 원했어요. 네. 에로이를 왜 시작했냐? 아, 아발론이 망해서 넘어왔다.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LOL 레이팅 3000이 큐를 돌리는 정도. 아발론 언제까지 했었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발론 리그도 나왔었고. 네. 오게임넷 아발론 리그도 나왔었고 그때도 해설이랑 선수로도 만난 적이 있고 저희는 구면이고. 네. 코어 장전이라는 아이디가 그때 듀로프 네. 가 쓰는 궁극이 그렇죠. 코어 익스플로전이었죠. 네. 그 닉네임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냥 좀 이게 넘어오고 나서도 네. 아발론 하시던 분이 좀 알아주고 그 다시 만나기 위해서 네, 똑같이 아이디 지었어요. 그럼 아직까지 그때 아발론 하던 인연들과 뭐 계속 같이 게임을 하거나 하시는 게 있나요? 아 제가 랭크 게임을 시작한 후로는 거의 네. 다들 못해서? 아니요 그냥 그건 아니고? 제가 좀 노말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같이 할 때는 노말로 재밌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네. 랭크 점수를 올리고 직접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다른 격차가 벌어져서 네. 솔직해서 좋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용인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원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다고 한 챔프가 이제 11르, 바루스, 이즈리얼 세 개가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은 바루스거든요. 네. 바루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선수들이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대회에서 많이 나오거나 승률이 이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제가 해봐도 네. 라인전에서 막 센 것 같은데 근데 게임은 지죠. 네, 이상하게 게임은 네, 지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가 못하는 건지 아. 아니면 바루스란 챔프의 문제인 건지 사실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그 저희는
고장전 선수가 오늘 준비한 리플레이가 있으니까 리플레이 잠시 후에 보고, 리플레이 보기 전에 먼저 고장전 선수의 개인 화면 잠깐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전 2281. 네. 조금 떨어졌네요, 탑레이서는. 네, 좀 많이 떨어졌죠. 네, 16점이고 이즈리얼, 바로스, 11루 세 개가 딱 있습니다. 다른 그 포지션을 아예 안 하시나요? 다른 포지션이요? 네네. 아, 하긴 하시네요. 이런 30. 아, 진짜 또 없네요. 네, 원딜게 이석희네요. 네, 따로 더 이상은 없네요. 이즈리얼, 바로스, 세 개의 챔프가 네. 제일 자신 있으시고, 그 다음이 코르키. 저는 잘 못해요. 애쉬, 룰루, 그레이브즈. 나머지는 뭐 크게 진짜 그렇죠. 별로 챔프를 이렇게 뭐 많이 돌려서 하고 이런 게 없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케이틀린이 요새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서 배워보고 싶었는데 본인이 굉장히 사전에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못한다고. 못한다고. 네. 그렇죠. 억지 방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케이틀린이 그러면 빼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2 거 잠깐 볼까요? 시즌 2에든 그때는 그레이브즈가 모스트였네요. 네. 지금은 0승 4패죠. 그레이브즈가 이때는 뭐 아무래도 좀 세서 많이 했던 건가요? 네, 그때는 원래는 뭐 베인, 트리스타나 이런 걸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레이브즈한테 맨날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브즈를 해보니까 막 이기고. 너무 쉬운 거예요. Q만 쓰면은 그냥 다 죽어요. QR만 쓰면. 네. 네. 그리고 트리스타나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트리스타나 네. 원딜에 대해서 좀 많이 부정적이지 않나요, 보통? 네, 저도 이제 부정적이 됐어요. 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안동안 했었지만 네. 알겠습니다. 최근 대전 기록 볼까요? 패배 패배. 어제 또 뭐 그 어제 네, 그제인가요? 네. 인벤 방송 또 나오셔가지고 네. 그때는 뭐 어땠나요? 방송 때 게임들은 좀 캐리 좀 했나요? 캐리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고 네. 사용자 설정 게임도 있고 랭 게임은 11을 한 판을 졌고 판 너무 아쉽네요. 네, 여기 바로스로는 승리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챔피언은 좀 뭐 많이 안 사나요, 그러면? 아니요, 좋은 챔피언들은 사는 편이에요. 그 수합을 해주려고. 아, 네, 수합해서 원딜 받으려고? 네, 근데 딱히 뭐 써본 적은 없어요, 다. 알겠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룬하고 특성 좀 볼게요. 네. 이게 AD 두 번째 룬 페이지인데, 아, 생명, 왕론의 생명 흡수. 네. 생명력 흡수. 흡혈룬 어떤가요? 아, 흡혈룬이 나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롱소드를 안 드니까 도란을 드기 때문에. 아, 도란검을 네. 드나요? 도란충 이라고 많이 뭐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아니, 저는 그런 거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뭐 잘하니까 도란이 세요. 그리고 룬을 섞었으네요. 방관 6개. 네, 원래는 7개, 공격력 2개. 원래는 올공룬을 썼었는데 네. 이게 도란을 들고 나니까 굳이 공격력이 필요한가 해서 조금 빼고 방관을 박았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방관이 효율이 더 좋아지니까 네. 노랑에는 뭐 역시 진리의 고정방어 무난하죠. 파랑에는 뭐 마법적인데 뭐 성장마저랑 고정마저 정도가 갈리는데 일단은 고정마저 제일 특이한 거는 빨강에 방관을 섞었다는 거랑 그 다음에 생명력 흡수를 왕론에 네. 하나 박았다는 거. 이게 근데 공격력을 여기 보면 두 개 박은 게 이 정도까지가 딱 뭐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건가요? 해보시니까? 아니, 저것도 더 뺄 수 있는데 그냥 숫자가 딱 맞으니까 방관이 그게 예뻐서? 딱, 네. 그게 예뻐서? 딱 떨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AD 이거는 그냥 18 성장마방만 성장마방으로 바꿔서? 네. 역시 이거를 선택하는 기준은 뭔가요? 성장마방과 고정마방 아무래도 카서스나 블라디 같은 거가 상대 있을 때 본라이너가 상대가 아니라 네. 미드나 뭐 미드나 탑? 카서스 블라디 뭐 피할 수도 없고 후반 AP 네. 캐리 네. 기준으로 그렇군요. 왕론은 계속 똑같이 하고 파란색만 바뀌어요. 흡혈을 이상 박는 거는 좀 그래도 어렵다? 네. 여기도 방관이고 여기는 파랑의 공속을 이건 어떤 챔프로 쓰나요? 이거는 챔피언이 아니라 네. 상대가 올 AD라던가 아니면 라인전을 그냥 찢어버릴 때 그냥? 네. AP가 센 게 있으면 안 가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 미드 판테온이나 네, 그런 뭐 탈론 뭐 이런 거 카젝스 그럴 때는 그냥 아예 마방을 빼버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서포트 할 때 막았는 진리의 룬 페이지 AD4도 있네. 이건 고정 올방 룬이요. 그러네요.
공격력 여기 두 개에 생명력급 선화에 노랑의 방어, 파랑의도 방어. 이건 그냥 버티기용이요. 어떤 챔프 그러면은? 제가 잘 하진 않은데 뭐 네. 베인 같은 거 하면서 아. 맞아주면서. 아 후반 어쩔 수 없이 네. 막 후반 캐릭터 라인전에 때. 좀 별로인 거. 아 알겠습니다. 특성 한번 볼까요? 21에 9. 네. 오 파괴를 찍네요. 11은 11을 룬이거든요. 네. 특성인데. 그레이브즈 11. 11은 이게 건물을 백도하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여차하면은 가서 깨려고. 그리고 대파괴는 안 찍네요. 네. 대파괴 뭐 써보니까 효율이 별로인가요? 사실 안 써봤는데 남들이 안 좋다길래. 그냥? 네. 알겠습니다.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건함의 세계 저항력의 하나. 네.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번이 바루스. 네. 바루스랑 이렇게 차이를 보면은 쿨감을 조금 더 주고 바루스는. 네. 그 다음에 인내심. 네. 저게 많이 좋죠. 고참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저게 이게 굳이 고참병의 흉터를 안 찍을 거면은 네. 인내심을 찍어서 세력 대생력을 늘리면서 라인전을 길게 끄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거 마방이랑 방어는 1만 찍어야 더 효율이 좋으니까 네. 하나씩 찍어주고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2가 오르고 네. 그다음에 1.5가 오르니까. 네. 그래서 내구력에는 그냥 이거 거의 인내심 위주로. 네, 그렇죠. 그럼 쓰는 거고. 그리고 이즈리얼 같은 경우에는 폭파와 태고의 지식 마관 쪽을 네. 그리고 크리 쪽을 빼주는 모습이 역시나 대파기는 남들이 안 좋다니까. 네, 그리고 3에 4로 나누어서 쓰네요. 네, 이즈리얼은 만화 명상 저게 좀 중요해서. 만화 압박 때문에 코르키도 살짝 다르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이건 이즈리얼 코르키는 대신 이제 치명타를 넣 예. 이 들어갔고요. 견제? 이거 뭐 케이틀린 같은 거, 코그모나 케이틀린 같은 거, 체력 그 유틸리티에 좀 좋은 스펠이 있어요. 저거 네. 생명력 흡수랑 네. 저기 비스켓 먹기를 통해서 이게 아이템에서 초반에 압도를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평타로 견제, 뭔가 사거리 길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견제를 넣을 수 있을 때는 네. 이렇게 유틸에 아예 찍어버리는 아이템에서랑. 네. 그 주민 흡혈에서랑 흡혈에서랑 압도적인 차이를 보내기 위해서. 아 요건 좀 미묘한 차이가 있네요. 방어 이거는 힐을 네. 회복을 위해서 회복이요. 손사의 결의 하나 찍어주고 방어 고가력이랑 최영이를 안 찍고 네. 초반에 그냥 엄청 힘을 그렇죠. 싣는 그런 점. 이런 건 따라해볼 만하네요. 이게 효율이 잘 나오나요 흡혈기가? 이거를 제가 찍긴 했는데 네. 케이틀린을 안 해서 안 써봤어요. 뭐야? 맞네! 아, 아까 안 한다 네. 그랬잖아! 이걸로 케이틀린을 한번 했거든요. 네. 0킬 6데스 이러신가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봉인된 페이지. 더 이상은. 뭔가 이론적으로 좋을 것 같긴 네. 한데. 이게 딱 좋아 보이잖아요. 네. 생명력 3%에. 오, 되게 괜찮아, 느낌은. 예, 룬에다가 저기 2% 박으니까 5%니까. 그냥 때리면은 예, 쭉쭉 차니까. 오. 하지만 안 해봤다.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좋은 팁이 왔으니까요. 애쉬는? 이거는 완전 돈템. 아, 매쉬라고 하네. 매쉬요. 네. 매날리기 애쉬. 네. 네. 오늘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좀 트롤이긴 한데. 힐루스? 네, 바로스인데 힐박는. 네. 아, 네. 요거는 점화인가요? 네. 아, 이건 점화고 힐루스는 이제 소환사의 그 진노 대신에 결의를 찍는 거고. 네. 정글은 뭐? 대충 이렇게 찍으라더라고요. 네, 근데 뭐 원딜기 에이서키 목표니까 별로 배울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정글 서포트 넘어가고 이건 그냥 뭐 돌려 쓰는 건가 봐요. 네. 트롤용 탑가라고 할 때 뭐 그럴 때나 11페이지까지 이거는 찍어놨는데 룬이 없어가지고 다시 지웠어요. 룬이 없어?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려고? 이거를 AP를 가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AP를 딱 만들어놨는데 생각하니까 룬에 AP가 룬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그 흔한 그 룬 페이지 저기 설정해 놓은 거예요 제가. 아 설정해 놓은 거에 네. 마간 있기는데 아 진짜 룬 페이지도 5밖에 없고 원딜 충의 냄새가 확 나네요 진짜. 가지고 저 만들어 놓고 쓰지 않았어요 저것도. 팀랭 이름이 아발론. 네. 이게 아발론 했던 멤버들인가요? 초대가 오더라고요. 아 그냥. 제가 근데 팀랭크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같이 많이는 하진 않았는데. 솔랭을 많이 좋아하나 봐요. 네. 이렇게 게임을 던지시면 됩니다. 익스펜더블 선수도 있고 익숙한 이름들이 여긴 있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첫 번째는 준비한 리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1호 리플을 준비하셨죠? 제가 너무 아쉬웠던 판이라. 어?
아쉬웠다. 네. 아쉬웠다. 이게 결과가 누설이 될지 아니면은 이겼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아무튼 뭔가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전수해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고르신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준비된 리플레이 보면서 먼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후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게임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플레이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멤버를 일단 좀 볼까요? 네. 상대가 네. 원딜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 패티언스 님이랑 네. 리리스 님이랑 두 분 다 원딜인데. 네, 원래는 원딜 유저들. 네, 다른 라인으로 갔죠. 자, 탑말파 미드 애니 그리고 보시다가 또 기억나서 이 포인트가 있다 이런 거를 말해 주세요. 네. 어떻게 직접 옵저버를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할까요? 아, 저 잘 못 하겠어요. 아, 그러면은 자리를 바꿔서 네. 제가 잠시 이거를 어떻게 이거 잡고 얘기하면 돼요. 이거요? 소환사의 협곡에 트롤 장전은 왜 아, 트롤 장전이라는 닉네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트롤인가요? 전 트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란검을 왜 가나요? 도란검의 장점!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맞딜에서 좋은 것 같아요. 맞딜에서? 네. 맞딜을 한 다음에 다시 체력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체력이 네. 예전에 흡혈에서 50 차는 걸로 바뀌어서 이게 네. 좋다 나쁘다 막 말이 많거든요. 초반에는 아마 저게 더 좋을 거예요. 미니언을 때려도 50이 고정으로 차니까. 하나 줄게. 아 시끄러워. 상대는 나진의 보티오 비니켓 선수와 뱅 선수가 있고 네. 좀 뭐 친한 프로 게이머가 있다면 제가 좀 친한 프로 게 이거 맨날 원딜만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여도 좀 싫어요? 네. 진짜 이석희랑 비슷하구나.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어요. 평소 다른 행동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원딜 뺏으려다 보니까 네. 순수하게 착하게 살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리신까지는 평범하고 네. 첫 번째 스킬은 튕기는 부메랑 W. 저기서 Q를 찍어버리면은 네. 라인이 망해요. 라인전에서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11은 사거리가 50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거리가 짧은데 Q를 찍으면은 Q 나나소모가 엄청나게 심해요. 네. 그리고 라인전 맞딜 할 때 맞아주지도 않고 잘. 그래서 W를 찍어서 그냥 짧은 사거리여도 서로 맞딜을 해주는 게 평타 W를 통해서 도망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만화소모 측면에서 아 이것도 아 이거 궁금한 건데 네. 그냥 감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시나 해서 리시해 블루 리시해 주고 못 내려가잖아요. 네. 언제 내려가면 된다 이런 거. 그 라인이 있잖아요. 네. 바텀끼리 미니언끼리 만나려고 할 때. 만나려고 할 때. 네, 딱 이게 서로 와서 붙기 직전에. 미니맵에 봤을 때. 네. 아 그래서 아까. 딱 맞아요. 아 그래서 아까 하나 놓쳤구나.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어. 네 일단 기본 개념은 딱 만날 때 내려가면 된다. 어 점화로 그리고. 그냥 뭐 라인전에서 좀 네. 압박을 넣어주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니고요? 그냥 실수? 네 그런 거 같아요. 생각보다 피가 안 나네요.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 막 고르기 서나 움츠러드는 게 전혀 없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피가 다시 찼어요 저거. 이게 제가 시빌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코르키거든요. 네 스페인 시리즈로 막아가면서 원래 딜교환을 해야 되는데 공강탄을 막는 거는 이어서 즉시 즉시 나오다 보니까 네. 오 리신 점화 서포트 럭스와 시빌은 호흡이 좀 잘 맞는 편인가요? 글쎄요 시빌은 네. 딱 붙었을 때 룸랩 이후에는 딱 추격전 하면서 하는 게 좋거든요. 맞딜에서 센 체프가 좋긴 해요. 뭐 탈익 같은 거? 네. 그리고 아예 부메랑 검은 3레벨에 찍는 네. 2레벨 때 Q를 찍어주면은 네. 부메랑 검을 찍어주면은 QW 쓰다보면 마나가 없어요. 결국엔 둘 다 못 쓰게 되는 네. 그래서 2렙 때는 주문 보호막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막아주고요.
아, 둘 다 그냥 선물로. 오늘 또 이번 경기는 저희가 리플레이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만은 두 번째 경기에 듀오로 같이 호흡을 맞출 깜짝 손님이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오 부메랑이 왔다 갔다 되는지가 아까 제가 프레시 안 받았었나요? 아까 소나만 네. 썼었나 보네요. 그 나진 지금 비니켓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나진에 합류한다고 얘기가 나온 에이 울프 선수가 오늘 또 같이 듀오를 오 힐로 맞춥니다. 11월 지금 정도 분위기면은 네. 좋다 나쁘다 아니면 뭐 어떤 기준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것 같아요. 우선 11월 하면은 네. 상대가 코르키만 아니면은 다 상당히 쉽다고 봐요. 아 라이너가? 네. 스펠 쉴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랭게임하다 보면은 자기 이즈리얼 하고 1픽이 시비르 밴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즈리얼 상대로도 나쁘지 않죠. 근데 코르키만 좀 어렵다. 네. 이때 픽 순서가 어떻게 됐었나요? 제가 1픽이었는데 네. 1픽 저 시비르 부르니까 코르키랑 소나가 나왔어요. 아 바로 그냥 시비르 입장에서 소나도 좀 까다로운 편인가요? 네. 아니 근데 중후반 가면은 나름 할만해요. 크레센도를 나가도 돼. 그냥 소나를 때리네요. 오 정확하게 그때는 참 잘하셨네요. 저 때는 잘하셨네요 하면은 뭔가를 암시하는 건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란을 가면은 사실은 체력 관리가 좀 잘 안 되던데 지금 미니언을 지금 제가 때릴 때마다 체력이 네. 차요. 네네. 근데 차는데 W를 쓰면은 두 배가 차요. 평타 W라면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네. 그리고 전멸로? 아 요거 킬 먹은 것 때문에 1위 플레이 골랐구나. 나머진 망하고 그건 아니고? 네. 근데 멋진 킬 나왔습니다. 이게 네. 플레이를 보다 보니까 제가 늘 보면은 아예 망하거나 아예 흥하거나 이거 같더라고요. 본인의 멘탈은 좀 어떤 편인가요? 저는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데 네. 서포트에 따라서 네. 뭐 서포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저는 제일 싫어할 때가 네. 그 저희가 스펠이 밀려요. 네네. 네 이런 식으로 킬을 먹었잖아요. 네. 네. 스펠은 밀리는데 킬을 먹었다고 들이대시는 분. 킬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겠지 하면서 상대가 스펠이 앞서는데 미니언 사이로 막 꿈깡 막. 제일 싫어요. 스펠이 이 초반에 먹은 킬 때문에 생기는 이 아이템 차이보다 더 중요하다. 네. 스펠이 최고거든요. 이런 거는 되게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미니언이 많은데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알리스타를 싫어하는 이유가 네. 알리스타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흥분해서? 네 저기 저런 식으로 미니언이 많은데 여기 네, 이렇게 여기를 더블 킬 찍어버려요. 그러면 져요 싸움을. 지금 이렇게 미니언들이 막 이렇게 때리는 이런 거 네, 지금은 럭스랑 원거리에서 하는 거라서 네 저기 혼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해 주는 거고요. 스펠이 초반에는 킬로 가져간 우위보다는 네. 더 우선권에 있다. 스펠 밀리면 싸우면 안 돼요. 본인이 선호하는 스펠 조합이 있다면? 저는 다른 걸 잘 못 써요. 거의 이그나이트랑 전멸. 네. 굉장히 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민고님이 네, 잘해주고 워낙 잘 맞춰서 그런 네. 거겠죠? 원래는 라인들이 되게 많이 힘든 편이에요. 라인들이 코르키 소나가? 네, 게다가 코르키가 제일 힘든 게 발키리가 너무 길어요. 네. 스피리는 아예 이동기가 없는데 그래서 발키리 쓰면서 궁 쓰면서 파고들면은 네.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간 앞으로 딱 붙었을 때? 네. 데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순식간에 쓰는데 그거 한번 스페셜로 막는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으니까 활약에서 네.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방금 보시니까는 이 주문보호막을 네. 주문방어막을 이제 소나 네. Q를 막아주는데 쓰시네요. 소나가 아직 5렙이기 때문에 네. 6렙부터는 좀 아껴야 되긴 하거든요. 소나가 있으면 크레센도 막으려고? 네. 네. 5렙일 때는 뭐 막을 게 없어요. 코르키 저거 코르키 뭐 인광탄 맞긴 너무 도박수고 어차피 못 막으니까 만약에 인광탄 맞겠다고 일을 썼는데 네. 그걸 못 막아버리면 마나톤버 심하거든요. 이렇게 평타한데 때리고 네. 바로 튕기는 부메랑 한 번 더 때려주고 이게 사실 기본인데 하다 보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미드 쪽에서 교전 펼쳐줬고 그 튕기는 부메랑은 1레벨만 찍고 네 부메랑이 정말 평타 두 번을 때리는 용도로 일단은 네. 초반에 진짜 아프거든요. 그리고 흡혈의 낫을 되게 빨리 갔는데 네. 이제 뭐 신발을 먼저 가야 되냐 롱소드에서 흡혈의 낫을 가야 되냐 이것도 사실은 되게 많이 갈리잖아요. 네. 왜 흡혈의 낫을 좀 선택을 하시는지 제가 라인 전 딜교환에서 좀 밀릴 것 같으니까 네. 일부러 좀 버틸려고. 아 밀릴 것 같으니까 네. 오. 와 이렇게 기다렸다가 근데 진짜 딜이 밀리긴 밀리네. 엄청 잘 싸운 건데 딜이 밀리네요. 플랫핸드를 씹어도 못밀려. 오. 너무 세요. 조합 자체가. 네. 야. 방금 진짜 끝까지 참았다가 크레센도 정확히 흡수했는데도 이게 밀리네요. 소나가 센 건가요? 코로키가 센 건가요? 코로키가 세요, 일단. 방어력을 까면서 궁극기랑 쉽게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딜에서는 네. 좀 밀린다. 그리고 이런 타이밍에는 네. 되게 위험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이브. 네, 뭐 다이브할 여지도 있고. 이럴 때도, 아, 이거 내가 집에 가서 경험치를 버려야 되나? 오, 이렇게 위험한데. 네, 죽을 뻔했어. 집에 가죠. 죽을 것 같으니까 집에 가야죠. 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사실 되게 판단하기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빠지면은 경험치도 경험치지만 지금 공성미니언화가지고 타워 피해를 엄청 많이 입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집에 가려다가 네. 상대가 좀 빠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들어가는데 상대가 다시 들어오네요. 아 그럼 방금은 원래는 집에 가는 타이밍이 맞았고 네. 저희가 그러니까 집에 가는 것을 집에 가는 거를 네. 보여주면 상대도 거의 집에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미니언이 아까운 다시 먹고 가려고 했는데 안 가셨어요. 집에 안 가고 일단 흡수 이렇게 해주고 소나 Q는 흡수가 그래도 좀 쉬운 편인가요? 네, 이게 원래 어려운 편이 아닌데 네. 저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타워 파워코드랑 네. 헷갈려서 아 평타랑 헷갈려서 네. 파워코드랑 Q스킬이랑 파워코드는 안 씹히거든요. 아 파워코드는 안 막아진다. 아니 Q 파워코드는 안 씹히는데 네. W랑 E는 씹혀요. 아 그냥 그니까 Q는 어차피 그냥 데미지가 네. 늘어나는 거라서 그렇고 디버프가는 것들은 다 씹히긴 하는데 어 디버프들은 주문이라고 판정을 받아서 네. 어 이것도 몰랐던 거네요. 생일이 부족하니까 네. 탑쪽 위주로 갱을 하고 보쪽은 잘 안 오는데 이때 뭐 보스 특별히 암호부가 안 온 이유가 있었나요? 글쎄요 그냥 딱히 갱가도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안 가요. 제가 다른 쪽 상황은 잘 못 봐서 지금 뭐 킬적인 면에서는 분위기는 사실은 괜찮고 네. 지금 일단 최대한 버티는 쪽으로 신경을 쓰셨고 애니가 슬쩍 이때도 잘 하실지 아까의 멘트가 뭔가 의미심장했거든요. 눈치채고 빠집니다. 갑자기 전멸을 넣고 아 궁극으로 시비를 급당황! 님! 뭐 하세요? 이거였구나! 그리고! 왜 오셨어요? 지금! 오지 마세요! 아, 아까 그 한마디가 이거였구나! 되게 유효타, 이건 근데 비니케 선수가 잘한 거네요! 애니의 파워다이브로 이럴 땐 이걸 버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버티는 게 맞나요? 저는 저걸 저게 깨졌으면 좋겠어요. 원딜 입장에서? 네. 파밍을 위해? 예. 네. 저기 너무 있으면 너무 불편하니까. 지금 CS는, 아, CS에서 많이 밀리네요. 네. 30개. 초반에 킬 가져가고 되게 유리하다 싶었는데, 어느새 보니까는 CS에서는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버렸네요. 네. 전 별로 11으로 CS 이긴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서. 아, 원래? 예. 네. 네. 저게 코르키가 아니라 다른 거면은 네. 적극적으로 딜교환을 하는데 코르키는 딜교환하려고 가면은 사거리가 짧잖아요. 네. 붙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아 상성에서 일단 밀리니까 네, 아예 버티는 거예요. 그냥. 아 아예 뭐 딜교환이니 CS에서 앞선 이런 거 다 버리고 네. 후반 가서 누구 손가락이 더 좋은가 보자 약간 이런 느낌. 시비르가 후반엔 센 편이니까요.
템은 그냥 바로 BF를 갖고 돈이 남는 대로 가는 편이라서. 아, 뭐 어떤 템을 딱 정하기보다는. 그래서 많이. 아, 민구님. 진짜 잘하는데 문제 마무리가 안 되고 소나가 힐주다 보면은 다시 역전되고. 그렇죠. 우리는 힐이 없고. 어. 딜기만 밀리고. 아, 그래서 흡혈의 낯을 빨리 간 거고. 네. 어, 뭔가 맞춰 떨어지는데. 중간 중간 홍보 멘트. 네? 본인이 직접. 이렇게 빌리는 상황에서요? 아, 그러네. 멋지게 멋지게 킬하고. 오케이 오케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머릿속으로. 이거 괜히 대결하러 갔다가 앞발킬이 타워 쪽으로서 오 이거 센스 좋았는데 저게 너무 세요. 어, 아 진짜 뭔가 이득을 보는 것 같은. 아, 또 여기서 이렇게 티버 안 나온 게 다행이네. 뭔가 이득을 보는 것 같은데 결과는 항상 손해. 피가 차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흡혈을 선택한 거다. 이때도 흡혈룬을 사용을 하셨나요? 네, 저 늘 시즌 넘어가 나서는 이게 좋아 보여서. 아, 흡혈룬 저도 한번 써봐야겠네요. 그래서 킬 실패했고. 전체 분위기는 안 좋네요. 전 이상해서 나름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유리했군요. 네, 전 라인이 다 밀리고 네. 있습니다. 킬 숫자만 그냥 눈에 보이는 킬 숫자만 유리한. 그래서 제가 게임할 때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까 이런 게 드는데. 아. 실제로 게임 들어가 있을 때는 네. 밖에서 보니까 밀리는 게 확실하네요. 느낌이 되게 다르죠? 네. 이게 일단 글로벌 골드가 눈에 보인다는 게 되게 달라요. 타워도 깼고 밀리는데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밍에서 밀린 거잖아요 이게. 네. 말파이트는 워버우 하려는 것 같은데 워버우 뜨지도 않았고. 오, 애니비아 알이 아주 예쁜 위치에 있어가지고. 어? 다음 템은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네, 나오고. 그러네. 어, 뭐 애니비아 알 뺐어 우리. 우리 타워도 깼어. 어. 그러고 이거는 밀려. 피말하기. 잘못 갔죠. 아, 어떤 면에서? 정말. 어떤 아이템을 갔어야 되나 이때는? 인피니티. 어, 왜요? 저거 가니까 안 죽더라고요. 아, 딜이 안 된다. 제가 원래는 맨날 인피가인데 네. 돈이 딱 이쁘게 남은 거예요. 피바라기 사라고. 그래서 이거 남들은 많이 쓰길래 봤는데 이날따라 그냥 해보고 싶어서. 네. 어, 아까 그러니까 템은 꼭 막 이렇게 뭐가 효율이 제일 좋고 뭐 이런 거보다 원딜 템은 그럼 뭐 그게 그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효율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써보니까 다시 한번 느낀 게 네. 인피가 좋더라고요. 무한의 대검이 제일 좋다. 무슨 캐릭을 가든. 신발을 업그레이드를 안 했던 건 돈이 딱 맞아 떨어져서. 네, 돈이 맞으니까 딱. 좀 그럼 신발 광전사구나 이 업그레이드도 네. 어느 타이밍에 하는 게 뭐 꼭 좋다 뭐 이런 팁 같은 게 있나요 혹시? 광전사의 신화 그 장화를 네, 네. 저 먼저 가더라도 상대를 이길 수 있을 때. 아. 상대 흡혈의 낫을 들고 있는데 나는 신발을 가도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기본적으로 좀 유리할 때. 네, 유리할 때가 아니에요. 레드를 벌써 벗고. 이거 참 구분 안 되죠? 네. 이제 지금 뭔가요, 저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레드. 뭔가 의미 있죠. 포션은 돈이 없어서 안 산 건가요? 아니면 이쯤 되면 원래 안 사시나요? 굳이 살 필요가 없어서. 피바라기니까. 그리고 또 이럴 때 궁금한 게 본 라인이 밀려가지고 네. 라인 상황이 되게 애매해졌잖아요. 네. 이럴 때 원딜은 미드에서 이렇게 같이 농성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빠져서 파밍을 하는 게 맞나요? 그게 골라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골라인 되면 먹고 오고 좀 안전해질 때까지? 네, 여기 가서 그냥 좀 많이 쌓였잖아요. 네. 밀리고 있으니까 먹고 와요 저는. 어? 드래곤 트라이? 그러네요. 슬리드리 보인데요? 어, 상대가 지금 전혀 모르고 미드 타워를 이렇게 되면은 죽이 될 텐데 럭스만 가서 맞고 황급히 남은 건 네가 잡아라. 빨간 팀이 드래곤을 잡. 이거 아무 만화가 얼마 없고 좀 불안해 보이는데 왠지.